3번 y2 프라임 플러스 4y는 델타 펑션 t 빼기 4가 t 빼기 파이가 된대요. 그럼 일단 뭐 라플라스 땡겨봐야겠지. 해주시면 s제곱 라지 y 빼기 s 곱하기 y빵은 8이고 빼기 y 프라임 빵은 0이네요. 그 다음 플러스 4 곱하기 라지 y 요놈은 2에 마이너스 파이 s가 되는 거지. 자, 그 다음에 좀 정리해 주시면 s제곱 더하기 4 라지 y는 8s 더하기 2에 마이너스 파이 s가 됩니다. 그래서 라지 y는 s제곱 더하기 4분의 8s가 되고요. 플러스 s제곱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파이 s가 되는 거지. 자,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된다? 라플라스 역변을 해주면은? 그렇죠. 코사인 되겠죠. 그래서 8 곱하기 코사인에 2t가